오즈의 마법사 8장 8번째 영상입니다. 도로시 일행이 계속 걷다 보니까 아주 넓은 꽃밭에 오게 됐는데 거기에는 빨간 양귀비 꽃들도 많이 피어 있었어요. They now came upon. 이제 도로시 일행은 만나게 되었어요. More and more of the big scarlet poppies. 더욱더 많은 크고도 새빨간 양귀비들을. And fewer and fewer of the other flowers. 그리고 더욱더 적은 다른 꽃들을 만나게 됐어요. 도로시 일행이 가면 갈수록 양귀비는 많아지고 다른 꽃들은 더 적어졌다는 겁니다. And soon they found themselves in the midst of a great meadow of poppies. 우선 themselves는 동사 found의 목적어고요. In the midst 이하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입니다. 도로시 일행은 자신들이 양귀비가 피어있는 큰 꽃밭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양귀비가 잔뜩 피어있는 꽃밭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시 일행이 가면 갈수록 새빨간 양귀비는 점점 많아지고 다른 꽃들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양귀비가 피어있는 큰 꽃밭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Now it is well known. 이제 그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it는 가짜 주어고요.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데 that 이하의 내용은 문장 끝에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When there are many of these flowers together. 많은 these flowers, 양귀비들이죠. 양귀비들이 함께 많이 있을 때는 their odor is so powerful. 그 꽃들의 향기가 너무 강력해요. 다음에 that가 있어요. so that. 너무 so 이하해서 that 이하하다는 so that 구문입니다. 양귀비의 향기가 너무 강해서 anyone who breathes it, 그 향기를 들이쉬는 사람은 누구나 falls asleep, 잠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if 이하라면 the sleeper is not carried away, 그 잠든 사람이 is not carried away, carry away는 옮기는 건데요. 여기서는 수동태 부정문이에요. 만약에 잠든 사람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from the scent of the flowers, 그 꽃들의 향기에서부터 멀리 옮겨지지 않는다면 he sleeps on and on forever. 그 잠든 사람은 계속해서 영원히 잠을 자요. 그런데 여기 시제가 falls, sleeps, 현재죠. 현재 시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진리나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귀비의 향기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잠이 들게 돼 있고 잠든 사람을 옮겨놓지 않고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잠에서 깨지 못하고 영원히 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 이 소설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또 나와요. 양귀비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뿐만 아니라 향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모습과 좋은 향기에 이끌려서 양귀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아름다운 외모와 말초적 감성을 자극하는 유혹에는 쉽게 빠져들어요. 이때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에 현혹되어서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 아름답고 향기로운 양귀비 꽃이 내게 아주 좋은 일만 해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서 거기에 빠지게 된 사람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설은 바로 이런 점들을 양귀비 꽃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알려진 사실은 양귀비 꽃이 한꺼번에 많이 있을 때에는 그 향기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그 향기를 들이쉬는 사람은 누구나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며 잠든 사람이 양귀비의 향기에서 멀리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영원히 자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But Dorothy did not know this. 하지만 도로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Nor could she get away. She는 도로시고 get away는 벗어나는 건데요. Not one nor는 부정의 뜻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벗어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From the bright red flowers. 그 화려한 빨간 꽃들, 즉 양귀비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that는 그 화려한 빨간 꽃들을 가리키면서 about까지 이어집니다. 그 화려한 빨간 꽃들은 were,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이에요. 그 꽃들이 주위에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었어요. 즉, 도로시는 사방에 피어있는 양귀비 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So presently her eyes grew heavy. 그래서 머지않아 도로시의 눈은 차츰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And she felt. 그래서 도로시는 that 이하라고 느꼈어요. She must sit down to rest and to sleep. 여기서도 she는 도로시고요. 조동사 must는 당위성과 강한 추측 중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이에요. 도로시가 느끼기에 자기가 앉아야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쉰다는 말과 잔다는 말이 to rest, to sleep,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서 목적의 뜻이 될 수도 있고 결과의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목적은 도로시가 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앉아야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결과의 뜻은 도로시가 앉아서 좀 쉬고 잠을 자야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해도 해석이 무난하지만 여기서는 결과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주위 사방에 널린 화려한 빨간 꽃들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도로시의 눈은 차츰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도로시는 앉아서 쉬면서 잠도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ut the Tin Woodman would not let her do this. 여기 조동사 would는 뭐뭐 하려고 했다는 과거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문이니까 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동사 let 다음에 명사 동사가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철나무꾼은 her, 도로시가 do this, 앉아서 쉬고 자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시가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길을 재촉했다는 거죠. We must hurry and get back. 여기서도 조동사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뜻이고 여기에 연결되는 동사는 1번 hurry, 2번 get back. 우리가 서둘러서 돌아가야만 해요. To the road of yellow brick. 노란 벽돌이 깔린 길로. Before dark. 어두워지기 전에. He said. 양철나무꾼이 말했어요. And the scarecrow agreed with him. 그리고 허수아비가 양철나무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노란 벽돌길로 서둘러 돌아가야 해요. 라고 양철나무꾼이 말했고 허수아비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So they kept walking. 그래서 도로시 일행은 쉬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Until, 그러다 마침내, Dorothy could stand no longer. Stand는 견디는 거예요. 도로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Her eyes closed. 도로시의 눈이 감겼어요. In spite of herself. 자기도 모르게. And she forgot where she was. 도로시는 잊어버렸어요. Was.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이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And fell among the poppies fast asleep. 자, 주어인 she가 동사 1번 forgot, 동사 2번 fell. 도로시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fell fast asleep. 본인이 잠이 들었어요. Among the poppies, 양귀비들 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일행은 계속 걸었는데 결국 도로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시의 눈은 자기도 모르게 감겼고 도로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양귀비들 틈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